우린 친구잖아요. Hello, IT 타이완 팬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저는 신하균. 저는 김영광. 저는 신재하입니다. 아, 예. 저는 악인정비에서 서도영 역할을 맡았고요. 서도영은 이제 신남시라는 곳에서 이성파의 조직 2인자 인물이고요. 그리고 악인이고, 한동수가 화이트면 저는 완전히 블랙에 있는 남자고, 연기를 하면서 되게 내추럴하고 라이브함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거의 모든 순간이 되게 어렵죠. 그 고민을 많이 하고, 선배님과 얘기도 하고, 감독님과 상의도 하고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, 선배님도 많이 도와주시고, 감독님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써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생재형 변호사고요. 선량한 시민이고 소시민이에요. 그런 사람이 이 서도영을 만나게 되면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다른 것보다 항상 뭐 연기하는 것 항상 고민 많이 되고 힘들죠. 이 인물이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. 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변호사의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생재형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캐릭터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이제 동수의 이복 형제이고요. 이복 형제긴 하지만 정말 친하게 잘 커왔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형에게 소일거리를 이제 갖고 와서 같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이고 특히 악인정기라는 작품 자체가 인물들 간의 심리 싸움이 굉장히 많거든요. 또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지 또 다른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을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뭐 감독님과 그리고 선배님과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포장 잘했죠? 포장 잘했죠? 제가 악의 축입니다. 맞잖아. 맞죠? 아니 첫 만남부터 그래요. 첫 만남부터 저는 사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돼요. 저는 일을 따내기 위해서 집하지만 만나게 됐는데 첫 만남부터 인사도 안 하고 공 던지고 막 그래요. 파리 죽이고.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제 초반부에는 확실히 영광이 형이 맡은 서도영이라는 캐릭터가 악의 축이기 때문에 또 되게 냉철하고요. 되게 잔인한 모습들도 많이 나와요. 근데 그거를 전혀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했다는 게 더 잔인함을 돋보인 것 같고 후반부로 가면서 동수라는 캐릭터가 이제 조금씩 변해갈 때 이제 범죄 입장에서 바라본 동수는 되게 그냥 우리 형이 아닌 것 같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알던 우리 형이 맞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다른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. 아 영광 씨가 이제 우리 바닷가 장면이 많았는데 영광 씨 촬영할 때마다 다 이 해가 영광 씨 눈을 계속 그쳐가지고 많이 울었어요. 영광 씨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니 바닷가 촬영이었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가 너무 쨍쨍하니까 선배님은 저를 보고 계시니까 이제 그늘인 거잖아요. 얼굴이 키가 작으니까 네. 그늘이 많이 져요. 영광 씨 입담만 하고 막 분치도 이렇게 저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촬영은 해야겠고 눈 떠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계속 눈물이 났던 그걸 닦으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. 내용 자체가 가볍지 않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현장에 오면 대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런 분위기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뭐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영광이 형이 현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아무래도 내용이 좀 어둡다 보니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다들 처질 때도 있는데 형이 굉장히 위트 있게 막 장난도 쳐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분들도 도와주시고 네.
우산이 되어드렸습니다. 뒤에 나중에 제가 싸우는 신이 있는데 아주 1대 다수인데 제가 전혀 밀리지 않고 싸우는 장면에서 왜 난 죽지 않는 거지? 슈퍼맨, 슈퍼맨. 네, 슈퍼맨 같은 장면이 있어요. 그게 조금 네,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영광 씨, 서도영과의 엔딩. 네. 네. 네, 둘의 그 마지막 그 결투 장면이 서도영 씨가 이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참 오래 찍기도 했고 총도 사용하고 이런 폭탄도 박아야 되고 위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피도 많이 흘리고 그렇죠. 처절한 장면이어서 이렇게 다 여기까지는 나와도 돼요 근데? 다 된다. 아, 아 다요? 그 장면 사실은 아니 뭐 저는 제가 나왔던 장면 중에 화려한 장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드라마가 이제 신남시라고 하는 바닷가가 베이스예요. 그래서 좀 바다의 그림이 되게 예쁘게 담긴 것 같아서 뭐 그 그림이 화려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되게 예쁘거든요. 바다가 예쁘면 화려해? 뭐 좋은 의미니까요. 좋은 게 좋은 거죠. 맞아. 이번 알려기를 하면서는 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. 그 쉬는 날도 적고 강행군 촬영을 계속 연속으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유일하게 이제 조금 촬영이 일찍 끝나거나 하는 날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맥주 한 캔 정도 딱 첫 모금에서 이제 피로가 많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저는 간단하게는 안 마십니다. 저도 안 마셨습니다.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워낙 더운 날 저희가 촬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아 맥주 한잔 진짜 시원하게 하고 싶다.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맥주 한잔 하는 게. 악인정기는 굉장히 멋지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액션과 드라마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세 배우의 조합만 봐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? 이 세 배우의 어떤 그 케미와 그리고 연기와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들의 어떤 그 만남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재밌으니까 많이들 봐주세요. 선배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더운 여름날부터 추워지는 가을까지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. 분명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